휴가철 인파가 몰리는 계곡에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을 차리고 이용료 내라거나 음식을 시키라며 불법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단속하고 벌금도 물리지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혜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자갈밭 위로 이른바 방갈로가 줄지어 있습니다. 수영장도 보입니다. 바로 앞 펜션이 설치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땅, 펜션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보니까 8,000원이더라고요. 모르고 이렇게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를 수가 없는 상황이라. 다른 음식점 앞에 설치된 물놀이장.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아, 여기 모터가 있네. 이걸 뭐 지적을 한 번도 안 받으셨어요? 계곡물을 퍼올려 쓰는 불법 시설입니다. 이런 곳, 경기도 곳곳에 수두룩합니다. 특사경에 적발된 업장을 찾아와봤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영업을 하지 않고 있지만 공유지인 계곡 바로 앞에 평상과 입구를 설치해둔 흔적들이 보입니다. 음식점을 이용하지 않으면 물놀이하기 힘들게 해둔 겁니다. 누구나 가가지고 좀 즐길 수 있어야 하는데 인근에서 계곡 하천에 사유지를 끼고 있는 일부 영업장주가 그거를 사유지처럼 활용을 한다거나. 여름마다 나가 살피고 벌금을 물려주기는 했지만 단속 5년째인 올여름도 업주 38명이 적발됐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서. 그냥 알아보겠어요. 지인들 오거나 그럴 때만 저기서 들고 지인들이면서. 언제든 다시 장사할 수 있게 시설물을 그대로 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